제발 발모가 삐지 마라. 근데 지금 원래 평소 무게보다 가벼운 편이어가지고. 아니! 손목이 뼈인데? 어떻게 발목이 안 빼고 손목이 삐니? 으야. 으야. 와, 이거 진짜 플래그 회수 개쩌네? 나 진짜 죽는 건가? 아니, 어디야, 여기가? 나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가? 나 본거지가 나와야 되는데? 슬슬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어, 다 왔다. 어, 개만노! 역시 나란 남자, 덜렁다크 고인물. 여기서 이제 고기 덩어들이들이 있을 거야. 어, 여깄다. 어때? 소름 끼쳤지, 방금? 내장 두 개만 들고 가자. 여기에서 신선한 내장 묘목과 분가죽을 말려줍니다. 조용조용하면서 좀 긴장감이 있죠. 더롱더크가 그런 맛에 보는 거지. 진짜 재밌어요. 하는 건 재미없고 보는 건 재밌어. 자, 이제 남은 두 시간을 요리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레벨업! 와이 나 레벨업? 아니 이게 뭐니? 신선한 무쇠가죽은 이제 50% 말랐네. 정말 말리기가 힘들구나. 제가 저번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 무쇠가죽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무쇠가죽망토와 무쇠가죽가방인데 제가 이걸 만들 거라고 했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 무게한도를 5kg를 더 늘려줍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생존에는 정말 초필수 아이템이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잠을 자면 안 되고 책을 읽어야지. 아니 아예 자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야지. 아, 너무 졸려서 연구에 집중할 수 없어. 실패했어. 잘 거야. 12시간 잠을 청합니다. 아, 목말라. 이제 뭐하지? 레이터. 야, 정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가서 고기나 더 썰어오자, 야. 34%. 하! 무거워. 괜찮아, 나에게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 쳐! 그냥 걸어. 할 수 있어, 넌. 강한 남자잖아. 뭐야! 야, 엇나. 어, 뭐야. 아이, 놀래라. 여기 사방천지가 다 늑대야. 내 주변에 늑대 네 마리 있었어? 아, 왜 다 짜리야. 아이, 들어와, 들어와. 죽고 싶으면. 아이, 자식들이 내가 둔감해진 틈을 타서 아주 그냥. 아, 내가 고기를 들고 있어서 애들이 지금 몰린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탭키 누르니까 지금 냄새가 3단계죠? 자, 집 안에서 수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일을 다 집에서 진행을 하면은 집에서 그만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바로 밀실 공포증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밀실 공포증 그거 걸린다고. 그냥 좀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었어. 자, 요리를 시작하지. 고기 굽는 동안 뭐하지? 초록 단풍나무 묘목이 96% 건조됐네요. 나쁘지 않아. 자, 이제 저게 마르는 대로 생존용 활을 만들 겁니다. 5시간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밀실 공포증은 무슨 디버프인가요?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그니까 밀실 디버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만 알고 있고 걸려본 적은 없는데 한번 걸리면은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할걸? 내가 예상하기론 그래요. 밖에서 24시간을 버텨야 돼? 안 그러면은 안 들어갈라 그래? 소름인데. 아, 집에 있다가 게이지가 다 차면 죽어요? 밀실 공포증으로 사망을 한다고? 집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구나. 그렇대요.
그리고 원래 이게 이제 인게임이니까 좀 약간 실내만 있으면 너무 게임이 쉬워지니까 페널티를 하려고 밀실공포증을 넣은 거지. 원래 저런 집에서는 밀실공포증이 안 생겨요. 밀실공포증이 뭐냐면 관짝같이 정말 좁은 곳에 딱 갇혀서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밀실공포증인 거예요. 그치, 엘리베이터 같은. 약간 타이푼식으로 해야 돼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진행이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아, 요리 레벨 3으로 드디어 등극이 됐군요. 이제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육식고기는 요리 5레벨 이상이어야 기생충 안 걸린다고? 어? 그래? 어, 나 3 이상인 줄 알고 있었어.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요리 캔을 두들겨 열 때 칼로리 소진 없음. 요리 시간 10%가 무슨. 아, 레벨 5까지 언제 올려. 어? 이제 좀 되지 않았을까? 단풍나무 묘모 드디어 해냈구나. 좋아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칼을 만들 거예요. 30분 동안만 만들어 봅시다. Later. 아, 근데 곧 해가 질 것 같아요. 이거 한 시간만. 아, 해 진다, 해 진다, 가버려. 일단 만들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활이 있는데요, 사용은 못해요. 진행 중이라고 써있죠. 점점 만들면 만들수록 무게도 늘어나고 완성이 될 겁니다. 자자. 활도 종류가 있나요? 아니요, 활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단풍나무 묘목으로 밖에 못 만들어요. 오케이! 낮이 될 때까지 차 안에 들어가서 명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실내 페널티가 생기면 안 되니까 2시간 정도 멍 때리다가. 자, 낮이 됐죠? 그럼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활을 만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여긴 침대고요. 야! 찾았다. 3시간 반 동안 제작. 자, 완료됐습니다. 우리의 이 엄청나게 늠름한 무기. 화살이 없어요. 초록 자작나무 묘목 66% 정도 건조가 되겠군요. 이것도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화살대를 만드는데 사용을 할 거고. 뭔가 조금 마저 말려주고. 몇 프로냐? 22%. 67%. 진짜 더럽게 안 마른다. 드라이기 없어? 드라이기? 이거 사격이 활이랑 별도인가? 아, 그러네. 당신은 활 쏘기에 익숙하지 않으며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불 근처에 두면 빨리 말라지 않을까요? 어, 안타깝게도 그게 안 돼요. 심지어 실외에서 불 바로 옆에다가 둬도 안 마릅니다. 무조건 실내에서밖에 안 말라요. 어차피 저거 다 마를 때까지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앗! 먹어버렸다! 퇴퇴퇴! 어이, 지지 지지! 내려놓을 수가 없어! 차 안에선! 에! 지지! 이 뒤쪽에도 집이 하나가 있어. 아, 근데 저기는 들렀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가지 않았었니? 어, 여기 왔었네.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건요, 내복! 바지! 그리고 없는 것 같은데? 빨간 약? 빨간 약도 지금은 딱히 필요 없어. 노인 수염 이끼를 얻었기 때문이지. 내복 바지! 어? 의도치 않은 종결 바지가 나왔네? 어? 지금 보니까 카고 바지보다 작업 바지가 더 좋은 거구나. 아, 내가 착각을 했네. 작업 바지가 더 좋은 거였네요? 내가 왜 카고 바지를 종결이라고 알고 있었지? 아, 나 작업 바지 아까 봤었는데? 그죠? 작업 바지 아까 하나 있었지. 괜찮은 내복이다. 봐라, 입어. 다른 사람의 체취가 묻어있는 괜찮은 내복. 입고, 이거 버려. 내 내복 바지는 빨간색 내복 바지가 필요해요, 지금은. That'll come in handy. 뱃사람 코트.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와, 옵션이 개쩌네? 이게 방풍 종결인가 보다. 이거 입고, 군용 코트를 안에 입자. 이거 버리고. 잘 썼다. 다음에 보자. 아, 나 저 옷을 처음 봐가지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랐는데 되게 좋은 거네. 응? 저 위쪽 언덕에도 집에 있었지, 참. 이건 또 처음 보는 거네. 아, 요즘 왜 이렇게 못 보는 옷들이 많이 나왔어? 어, 이거 되게 좋아 보여. 뭐야, 이거?
근데 군용 코트가 약간 더 좋은 것 같은데? 다 수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Later. 똑같네. 옵션이 군용 코트랑 구식 파카랑 똑같은데 이게 방수가 더 잘 되고요. 방어도가 약간 더 있어요. 이러나? 미련 없이 보내주자. 덕분에 바느질 기술 좀 업그레이드 많이 했네요. 의자 아래에 탄약이 있는 것 같다고? 야, 내게 할래? 의자 아래 탄약이 있는지 다른 것이 있는지? 문화상품권이랑 후원 내기 하자. 10,000원으로 나는 조명탄에 걸게요. 콜. 자, 봅니다잉. 궁짝짝 궁짝짝 스. 응, 조명탄이야. 내가 이거 못 보고 지나갔을 것 같지? 다 본다. 아까 선광탄인 줄 몰랐지요. 장난으로 한 마리였는데 5,000원이나 선물을 해주셨군요. 10,000원 걸었었는데 아까. 장난이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알고 보니 털은 거 아니냐고요? 오, 여기 최종 아이템이 나왔는데 나 이거 이미 다 입고 있지 않냐? 나 이거보다 이게 더 이게 더 좋네? 그래, 이게 최종이었구나. 아, 이거랑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헷갈렸는데 이거 수리 좀 해봅시다. 여기서 최종 아이템이 나오네? 수리하는데도 생각보다 되게 수리가 안 되잖아? 이거 수리할 맛이 나겠어? 86% 이게 96%고 이게 86%인데 이게 훨씬 능력치가 좋죠, 지금? 내구도가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겉옷으로 입어줍시다. 이 방풍 효과가 되게 커서. 그렇구만. 이제 이거 버리고. 잘 썼다. 이게 난이도가 스토커 난이도기는 한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템이 안 나오거나 하진 않아. 좀 약간 결정적일 때 템이 잘 나왔어요. 내가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템이 나름 잘 나왔습니다. 야, 진짜 아이템 없다. 난이도를 이따구로 해놨네. 몸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이 딱이에요. 날씨도 조용하고. 근데 이쪽에 뭐가 길이 있나요? 뭐가 있는 것처럼 있네? 여기 진짜 뭐가 있을 것처럼 있네, 땅에. 뭐가 있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불을 좀 꺼봐. 위로 올라가보자, 여기. 헉, 의외로 벙커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 올라와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바로 내려가죠? 제발 발목아 삐지 마라. 그래도 지금 원래 평소 무게보다 가벼운 편이어가지고. 아니!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손목이 뼈네? 어? 어떻게 발목이 안 뼈고 손목이 삐니? 왜 그런 거야? 어쨌든 치료합시다. 이 진통제. 안 보여. 여기가 어디야? 어쩌다가 이렇게 경사가 높은 곳으로 올라온 거야, 나는? 어떻게 올라왔노? 으아, 또 발목 삐일까봐 무서워. 자, 돌아서 좀 평탄한 길로. 어우, 곳곳에서 여우 울음소리 엄청 많이 들린다. 너무 어둡네요. 길을 따라서 쭉 갑시다. 내가 길을 알아. 갑자기 알리스타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들 화면 좀 보여요? 보여야 할 텐데. 어우, 근데 내가 안 보여. 눈 아파. 안 되겠다. 내가 화면을 잘 보이게 해줄게. 이걸 한번 갈아주면은 날이 밝을 거야. 짜잔! 아우, 약간 밝아졌네? 한번 더. 짜잔! 뭐야 이거? 석양이 지고 있어? 짜잔! 뭐...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픈데? 오, 이제 확실히 밝아진 느낌이죠? 그 주변에 늑대들이 어슬렁거린다, 야. 덜렁거리는 플레임님을 위해 공작들이 한 개씩 한 개씩 강제 산화하는 게임 맞나요? 맞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잖니. 저기 집 보이죠? 오늘은 저기를 갈 거예요. 아유, 근데 무스가죽 진짜 안 마른다. 그래, 초반에 빨리 얻어서 다행이야. 이걸 얻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따뜻한 양말과 내복입니다. 작업바지도 하나 더 필요하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근데도 체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체온은 아무리 모든 최고급품을 다 두르고 있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 추운 때가 와요.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법이죠. 덜렁다크는 안타깝게도 멀티가 없습니다. 뭐 스팀에서 뭐 어떻게 편법을 쓰면은 멀티가 된다고는 하는데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은 없어요. 그냥 소문입니다.
아, 개밥! 호크앤빈인 줄 알았더니 개밥이었어. 버려. Could end up being useful. 스키 자켓? 이게 이것들보다 좋을까? 택도 없어. 천을 쪼개서 뭘 만들 수 있냐고요? 붕대 만들 수 있어요. 천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붕대가 유일하고. 아니다, 아니다. 횃불 만들 때도 필요하고, 뭐 자질구란 것들 만들 때 다 필요해요. 옷 수선할 때 제일 많이 들고. 와, 이 집도 파밍이 다 끝났군. 어우, 덜렁다크. 물 마실 때마다 물 마시고 싶고, 과자 먹으면 과자 먹고 싶어집니다. 이게 ASMR은 참 잘 돼 있어, 진짜. 기름을 넣었고요. 집이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왜 안 보이지? 어? 어? 어디 있어? 바위 뒤에 있어? 아니, 으르렁거리지만 말고 좀 나와봐. 안 보이잖아. Later. 어? 뭐야? 쟤 바위 안에 꼈어. 시끄러우니까 널 편하게 해줄게. 머리만 내밀어봐. 바로 그냥. 오케이, 됐어. 아우, 시끄러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끄러운 거야. 소음 공해. 오케이? 이쪽 말하는 거예요? 이쪽 안 보면 100% 죽습니다. 아니, 물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좋다. 원래 내 기억상으로는 여기에 집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왜 지금 여긴 하나밖에 없지? 좀 길 쪽으로 빠져야 되나? 여긴 너무 마을 쪽이고 큰 길에 붙어서 가면은 집이 하나가 더 보일 거야. 집이 없네. 집이 하나밖에 없나 봐. 정말로? 근데 기억이 어떻게 된 거지? 안개가 조금씩 끼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어디 좀 가려고 하면은 날씨가 난리네. 에휴. 원래 이렇게 후드를 열어줘야지 내가 나중에 차를 뒤졌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또 차를 타가지고 뒤적뒤적거릴 수 있어요. 안 뒤진 차량이 후드가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절대. 해안고속도로를 떠날 수가 있네. 아, 지금은 아니야. 나도 빨리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은데, 먼 길을 떠나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참아야 하느니라. 여기로는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안 그려지려나? 그려지네. 다행이다. 출퇴근자에 비해 맵 이름이에요. 정말 잘 지었죠? 나의 다리! 아! 자, 여기서는 정신을 집중하고 천천히 걸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딱 경계선이군요. 여기로 넘어가면은 빙판이 부서지면서 죽어요. 고속도로 일 때는 진짜 다 뒤져본 것 같은데 이제 볼 게 없어. 신선화 무스 가죽 78% 건조돼. 31% 왜 안 마르는 거야? 이거 92% 하나도 안 마른 것 같은데? 칼로리가 좀 떨어졌는데 곰팡이가 핀 땅콩 버터 이거를 먹었을 경우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배팅 갑니다. 배팅. 이런 때를 놓치면 안 되죠. 포인트 배팅 가겠습니다. 과연 식중독이 걸릴까? 1분 동안 배팅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 여러분들 근데 제가 높은 확률이라고 했지만 그 확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지만 이 미친 이 사람 여기에 25만 포인트 걸었는데? 무언가 잘못되었다. 어떡하냐? 이거 안 걸리면은 내가 역적되는 거 아뇨? 솔직히 개인적으로 식중독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약간 무섭거든요? A few moments later. 포인트가 마감이 됐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제발 걸려라, 식중독.
아 걸렸다. 아 다행이다. 아 저분의 25만 포인트를 지켜줬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자 식중독이 걸렸으면은 이제 항생제를 먹어야죠. 항생제 어딨노? 항생제 이거 6개밖에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군요. 여러분들 포인트가 아무 의미 없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막 걸면 안 돼요. 그래도 나와의 추억이 서린 어? 결정적인 증거물인데 뭐라고요? 그것도 다 베팅으로 딴 거라고요? 이런 재기랄. 자 나무 묘목이 전부 다 말랐군요. 내장 말린 것도 집어야 돼. 건조시킨 내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럴 리가 있지. 내가 활 만드는데 썼으니까. 그럼 이것도 말려야 되잖아. 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먹을 거 많잖아. 차에 들어가서 시간을 때워. A few inches later. 자 이제 작업을 해봅시다. 30분 금방 하겠군. 이제 화살을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밖에 못 만드네 지금. 화살촉이 하나밖에 없어서. 뭐 어쨌든 이제 활이랑 화살이 생겼고요. 이걸로 저희는 훨씬 총알을 아끼면서 애들을 쓸어잡을 수 있습니다. 화살 회수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내구도가 좀 있어요. 여러 번 쓰면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이제 다시 분해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또 쓸 수 있어요. 하루를 보냈으니까 이제 좀 말랐을 거야. 95% 정도. 97%야 세상에 어떡하니. 한 5시간 자보자. 물도 썩나요? 아니요 물은 안 썩어요 여기에서. 말랐냐? Nope. 아! 왜 저래 진짜. 난 이 마르는 거를 내 눈으로 볼 거야. Nope. 말랐니? 말랐어? 말랑 빵구? What the f***. 1% 말았는데 무슨 3시간이 넘게 걸려. 장난해? 좀 말라봐 친구야. 형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있잖아. 왜 마르질 않는 거야? 부끄러워서 못 마르겠다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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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라 볼라 빌레 발라 발라 발루라 빌라이. 아니 스킵하자 안 되겠다. 짜잔 말랐. 왜 안 마르지?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부끄러워하는 거 같으니까 잠깐 나갔다 올게 내가. 아 이제 또 해가 질라 그러네. 말랐니? 안 마른 것 같은데? 어? 어! 드디어 말랐어! 대박! 아 딱딱하게 잘 말랐죠? 무거운 거 신경 안 써.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요 무스 가죽가방 건조시킨 내장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마른 게 있을 거야. 두 개 말랐죠? 자 해가 지기 전에 최대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얼마나 걸리지? 총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군요. 지금 해가 질 때까지 한 2시간 정도밖에 못할 텐데 3시간 잡고 작업을 해봅시다. 해 졌스! 오케이 8.12시간의 작업률이 남았고요. 빨리 자 오로라 뜰 때 됐어. 이거 오로라 뜰 각이야. 봐봐. 자 지식 지식 소리 들린다 이제. 어림도없지. 물이나 끓이자. 아니 저번에는 그렇게 잘 뜨던 게 왜 나뭇가지도 없네. 이게 내가 혹시 몰라서. 이럴 줄 알고 나무를 내가 많이 캐놨지.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무쇠가죽을 만드는데 올인을 할 겁니다. 제작에 투자. 어따 오래 걸리네. 짜잔. 자 제작이 됐고 이거를 여기에다 껴줄 거예요. 오 마이. 그러면은 무게 한도가 40kg. 너무 좋다. 완전 여유. 내가 이거 하나 만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말이야. 이제 저희는 무수 가죽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엔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이제 여정을 떠날 겁니다. 가방을 두 개 장착할 수 있냐고요? 그건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그러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냥 여기에는 껴야 될 게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귀마개를 낄 수 있거든요. 나 항상 저 자리에다 귀마개를 꼈었어서 무스를 두 번 연속 잡아본 적이 없어요. 곰가죽은 나중에 돌아와서 그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것도 마르려면 또 여기서 한참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재미없잖아요. 이제 맵 바꿀 때 됐죠? 떠나자고.
무스가방 내구도 있던데 소모품인가요? 아니요, 모든 아이템에는 다 내구도가 있지만 영구적인 게, 그러니까 내구도가 안 다는 아이템이 있고 내구도가 다는 아이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구도가 있는데 안 다는 거는 랜턴. 맨 처음 집었을 때 30%인데 지금도 3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내구도가 낮다고 꽂아진다거나 기름을 더 먹는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아까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던 고속도로의 끝 가봅시다. 저번에 광산에 들어갔다가 뭐 행복한 농장인가? 거기를 잠깐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좀 나중에 갈게요. 맵이 워낙 넓고 날씨가 들쑥날쑥한 곳이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올드 아일랜드 커넥터 무너져가는 고속도로라는 맵으로 도착했군요. 고속도로인데 정말 놀랍게도 옆에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마을에 가서 좀 재정비를 하고 갈 겁니다.